설아, 안녕. 아, 나 민수야, 손민수. 아, 안경 벗어서 좀 어색하지. 아, 아니? 예뻐졌는데? 진짜? 고마워. 설이 너도. 아, 아니 너는 원래부터 예뻤지만. 방학 동안 잘 지냈어? 어, 잘 지냈지. 너도 잘 지냈어? 너 근데 홍이랑 스타일 되게 비슷해졌다. 나도 원래 그런 스타일 좋아했어. 설이랑 나랑 취향이 되게 비슷한가 봐. 취향? 그래, 너 취향이 원래 그래, 그랬었지. 그치? 뭐 핑계. 설아, 나 샌드위치 만들어 왔는데 같이 먹을래? 음료수도 사. 미안해, 다음에 먹자. 어디 가는 거? 이거 떨어졌는데. 설이 건데. 설이 닮아서 엄청 귀엽다. 내가 이걸 준 건 친해지라는 하늘에 계신 거야. 이따 밥 먹으면서 돌려줘야지. 설이 닮아서 너무 귀엽다. 헉! 일찍 왔네? 아, 나 설이 아닌데. 설이랑 내가 많이 닮았나 보다. 보라, 네가 착각을 다 하고. 설아, 안녕. 점심 같이 먹을래? 너한테 할 말도 있고 물어볼 것도 있고. 아, 여기 앉아. 여기 뒤에 앉자. 아, 자, 다음 시간까지 사업 계획서 만들어 오고. 고맙습니다. 이젠 진짜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. 야, 장보라가 착각한 거면은 세상 사람들 다 그렇단 얘기야. 이쯤 되면 한마디쯤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? 야, 옷 좀 비슷하게 입은 거 가지고 뭐? 뭐? 야, 저 머리를 봐. 아주 그냥 똑같이 했구만. 설아, 점심 진짜 같이 먹자. 나 너한테 할 말 있는데. 우리 둘이 같이 먹기로 했는데. 야, 미안해. 어? 아, 이거 설이 네가. 응, 이거 네 거 아니야? 뭐야? 손민수 네가 가져간 거였어? 어? 야, 너 홍 따라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홍 물건까지 훔치냐? 뭐라야, 제대로 말해보라고. 내 거야. 네 거야? 어, 나도 샀어. 왜? 직접 산 거야? 혹시 어디서 주운 거면, 그런 거면 이거. 아니, 나도 기어서 샀어. 어디서? 학교 아케이아트. 너희 진짜 이상하다. 아, 야! 뭐야 저거? 지가 큰 소리야. 저거 다 거짓말이야 진짜. 오는구나. 오는구나. 어떡해, 어떡해. 그냥 돌려줄 걸 내가 왜 거기서. 아니야. 걔네가 먼저 날 막 이상한 사람처럼. 내가 따라하긴 누구 따라하고.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. 민수? 오, 선민수 맞구나. 오영건. 야, 너 무슨 일 있어? 야,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? 어, 안 만지면 안 되지. 어, 너 당을 좀 충전해야겠다. 좀 먹어라. 어, 자자자자. 힘내고. 난 정말 돌려주려고 했어. 근데 애들이 갑자기 막 몰아붙이는 바람에 너무 당황해서 말이 헛나온 거야. 나 설이랑 진짜 친해지고 싶었는데 일이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나 어떡해. 넌 혼설이랑 왜 친해지고 싶은데? 설이는 비싼 거 안 입어도 예쁘고 또 성적도 엄청 좋고 근데 잘난 척도 안 하고
성격도 무지 착하잖아. 아니? 아닌 것 같은데? 왜? 아니 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람 말 듣지도 않고 도둑으로 몰아붙였다며. 넌 그게 뭐가 착해? 그런가? 야 내가 보기엔 너가 훨씬 더 착해. 어? 맨날 그 홍설한테 당해놓고 홍설 편이나 들고. 어? 정말? 아 그럼. 야 그리고 홍설이 요즘 네가 지 따라 한다고 막 소문내고 다니더라고. 어? 내가 보기엔 홍설이 널 좀 따라하는 것 같던데. 그래? 아 그렇다니까. 어? 뭐 그리고 공부 잘하는 거? 어? 그 팀플 할 때 보면 지가 조장이라고 남 다 시키고 지가 하는 거 진짜 하나도 없어. 그게 조장이야? 어? 내가 딱 요약을 해보니까 홍설이 너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어. 어, 그 남친 있다는 거 빼고. 그게 지금 요즘 남친 믿고 나대는 거잖아. 어? 너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? 한 달? 두 달? 야, 유정 선배도 바보같이 지금 홍설한테 딱 속고 있는 거라니까? 둘이 사귄다고 했을 때 좀 이상하긴 했어. 그치 그치. 와, 야, 너 되게 스마트하구나. 좋아, 야 자신감을 가지라고 손민수. 어?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다 얘기해. 어? 내가 굉장히 열려있다 알지? 오픈마인드 나 알지? 알지? 어? 대답해 알지? 어? 어 이제 간다. 어? 고생해. 어? 고마워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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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착한 거야 멍청한 거야? 어? 어쨌든 홍설 쟤 때문에 10점 받겠는데. 유정이야 인턴 한다고 지 아까나마기 바쁠 테고. My word! 힘들 때 옆에서 조금만 위로해주면? 이거 어떡해. 어, 영구나 사겨줘. 어, 그래. 한번 생각해볼게. 와, 열나 멋있어. 아, 영구나. 짝퉁 온다, 저거. 야, 손민수! 너 오늘도 홍 코스프레 하고 왔냐? 그게 무슨 소리야? 코스프레라니? 설이 너야말로 나 따라하는 거 아니야? 어? 아님 말고. 저게 진짜 진짜. 야! 야 짭설! 어, 잠깐 우리랑 얘기 좀 하자. 왜? 무슨 말? 보라야. 아 가만 좀 있어봐. 아 너도 참지만 말고 따질 거 확실하게 따지라고. 저 민수야 우리 딴 데 가서 얘기 좀 잠깐 할까? 아니, 괜찮은데? 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데. 그래? 저번에 네 그 사자 인형 그거 진짜 네 거 맞아? 네가 샀다는 K-HAT 가서 물어봤는데 그런 물건 판 적도 없다는데? 뭐? 저번에 보니까 내 거랑 너무 비슷해서 그런데 잠깐만 보여줄 수 있어? 정말 네가 주운 거 아니야? 혹시 홍설이 또 그러면 무조건 큰 소리 쳐. 홍설이 주목받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. 야 그리고 자고로 뭐든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야. 안 가져왔는데? 설이 너 진짜 웃긴다. 내가 너 따라한다고 소문내고 다니더니 이제 도둑치고까지 해? 너 좀 피해의식 있는 거 아니야? 내가 널 왜 따라해? 그리고 그 인형 분명히 거기서 산 거 맞거든? 야 피해의식? 너 진짜 뻔뻔하다. 따라와. 가서 K-HAT 직원한테 물어보자고. 내가 왜 가? 야 그만 좀 해. 아까부터 듣자니까. 증거도 없으면서 괜히 민수 몰아세우지 마. 니네 동기끼리 좀 너무한 거 아니야? 야 민수야 니가 참아. 아 야 어딜 가! 야! 그만하자 그만하고 가자. 어? 아 참! 그만하자. 그래 나도 할 수 있어. 오영군 말이 맞아. 정말 홍설이 나보다 잘난 거 없잖아. 아까도 내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. 저기요. 어떻게 어떻게 나 너무 쳐다봤나 봐. 어떻게? 저 여기 학생이죠? 네. 어 여기 미대가 어디예요? 미대예요? 아, 제 친구 만나러 왔는데 길을 못 찾아가지고. 아, 제가 학교 지도 보여드릴게요. 아.
지도 이 보시면요, 저희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. 이쪽으로 올라가셔서 왼쪽으로 꺾으시면 8번으로 가시면 돼요. 아, 여기구나. 감사합니다.